신난다 신난다 달려라 달려라 하는데 너무 경고 만흥동 하면 네. 어떻게 돼 떨어져 말해서 금전이 조금 풀리고 숨통이 튀어 지니 주위에서 뭐 이게 괜찮다더라 저게 괜찮다더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팔랑이 되는거죠 그렇죠 그러면 생각지 않은 곳에 뭔가 투자를 한다든지 네. 안녕하세요 화신당 초록신녀입니다 오늘은 응. 말띠, 말띠. 6월, 신난다 신난다 7월 8월 응. 어, 말띠 분들 좋을 것 같은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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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 응. 지금부터 막 달려라 달려야 네. 어? 신난다 신난다 달려라 달려라 하는데 너무 경고 만흥동 하면 네. 어떻게 돼 떨어져 말해서 음... 근데 올해는 운기도 괜찮고 네. 6 7 8월 달에는 너무 속력을 내면 안돼 음... 조금만 내자 네. 아무리 좋아도 네. 응, 천천히 가야 돼 어. 말띠 여러분들 해외 타국문이 좀 열려 있어. 타국문이 열려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꼭 나가지 않아도 음. 거기에서 뭔가 좋은 소식을 갖고 들어온다든지 음. 또 아니면 거기서 무슨 큰 오다를 받는다든지 이런,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이 타국문이 열려 있다고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올해는 문서운도 있어. 괜찮거든? 네. 근데 6, 7, 8월 때를 너무 경고망동을 하면 어떻게 돼? 다 잊어버려. 그쵸, 그쵸. 그것만 조심해. 그러면은 말띠 분들은 응. 6월, 7월, 8월 등에 월별 운세로 봤을 때 나쁘지 않지. 이제 이제부터 이제 시동 막 걸어. 음, 응. 막 지금 달리고 있는 사람도 있어. 네. 응. 아 벌써부터? 그렇지. 어, 잘 풀리고 있다는 얘기. 그렇죠. 잘 풀리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근데 사람들이 또 제일 궁금해하는 게 항상 이게 풀리는 거를 금전에 포커스들을 많이 맞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금전 운의 선생님이 맞춰서 봤을 때 6, 7, 8월이 괜찮다.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음. 이 운기가 그러면은 완전 하반기까지도. 갈수 있지, 어, 쭉. 하지만 네. 음. 조심해야 될 거는? 투자. 요즘 뭐 그런 거 유행하든만. 투자하는 어, 거 뭐. 뭐 비트코인. 어. 하여튼 뭐 비트코인이든 주식이든 맞아, 맞아. 제가 그런 건잘 모르겠지만, 네. 이, 이제 이 양반들이 돈이 좀 풀리거든. 네. 금전이 조금 풀리고 숨통이 튀어지니, 이제 주위에서 뭐 이게 괜찮다더라, 저게 괜찮다더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팔랑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 생각지 않은 곳에 음. 뭔가 투자를 한다든지. 네. 근데 그거 말고, 네. 어, 뭔가 자기를 위해서 투자를 한다든지 음. 아니면 뭔가 늘리신다든지 그런 네. 계획은 가지셔도 괜찮아요 음. 그냥 가지고서 쭉 가면 뭔가가 될수 있는 걸 네. 엉뚱한 곳에 자꾸 이제 돈이 풀리니까 아 그래 그럼 이것도 한번 해볼까 저것도 음. 한번 해볼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이렇게 네. 저렇게 근데 조심 또 조심하셔야 되겠고 네, 네, 네. 음. 그리고 8월달 네. 음력으로 6, 7, 8월달 네. 8월달에 잠깐 낙상수가 있어 네. 어, 이 낙상수가 뭘까 말에서 떨어지는 거야. 그렇죠. 어, 떨어지면 말에서 떨어지면 많이 아파. 그렇죠. 다치죠. <laughs> 그것만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말띠분들 68월달 응? 응? 선생님 말씀하신 거잘 새겨듣고 응? 이 운기 잘 이어가 보시라고 응. 또한 말씀 해 말띠 여러분들 올해 뭔가 많은 변화가 들어와서. 움직이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금전에 뭔가 변화가 와서 조금씩 돈이 모이기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잖아요 네. 근데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어이 사람 무슨 소리 하는 거야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작년 재작년에 있던 걸 한꺼번에 다 빛이 정리됐어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6~7~8월달부터) 이미 달리고 계시는 분도 있고 올해가 내가 달려도 좀 괜찮은 해니 올해는 마음의 준비를 해서 뭔가 시작 네. 또 달리고 계시는 분들은 가지고 있는 거 뺏기지 않게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신당 초록 신녀였습니다.